운전한 제 친구보다 제 탓이 더 커요. 제가 장롱 면허라 운전을 잘 못하는데, 초보 운전인 제 친구한테 오른쪽을 밟으라고. 근데 그게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을. 많이 당황하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저보다 연륜이 있으신 미카엘 신부님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전 이미 답을 들었네요. 주님은 참 관대하시네요. 나 같은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늘 언제나 제 곁에, 그 어떤 순간에도. 제가 왜 그걸 몰랐을까요? 마리아 자매님. 주님은 제 편이세요. 제 결정이 옳아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신부님. 그리고 좀 먹으세요. 너무 말랐네요. 조이자. 저기 요셉 형제님. 예. 현재 고문 변호사 하신다고 했죠? 아, 예. 그런데요. 지랄들을 하네. 저것들이 일이라고 돈 받아 처먹고 살지. 꿀값들을 해. 아유, 좋다. 역시 야식을 하면요. 아, 참. 성재하고 이자 전에 연애할 때 그것들 잤냐 안 잤냐. 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는 알 거 아니야. 그것들 잤어 안 잤어. 잤구나. 잤지. 잤네 그것들이. 진짜 그게 아주 얌전해 보여도 의외로 발랄하다이거든. 성재 그럼 뭐 완전히 발랄하다이고. 응. 아 잠깐. 아, 왜 다음은 양심을 잃은 뺑소니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불광역 인근에서 4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을 검거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이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나는 뭐 안 괴로운 줄 아니? 너만 괴로워? 나도 죽겠어. 아, 죽겠으면 내가 더 죽겠지. 사고낸 당사자는 난데. 그래, 알어. 넌 착한 애니까 당연히 마음이 죽겠지. 근데 사고 네가 낸 거 아니야? 내가 냈어. 내가 엑셀 밟을 했잖아. 사실이잖아. 뭘 사고를 네가 내. 운전한 건 난데. 아, 내가 냈지, 내가. 나는 죄가 있어. 유죄야.
마지막이라고 애들한테 쓸 말도 없다. 몸 조심해라. 부부간에 다투지 마라. 내 애들 엄만 잘 살았다. 할 얘기 벌써 다 했네. 다 했어. 변호사인 건 알지? 내가 누군가도 알고 엊그젯밤 네가 한 일 알고 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연락해. 안 그러면 또 온다.